가지는 생활습관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배 힘주기. 이게 실제로 배 힘주면 뱃살이 빠지나 보죠? 네. 배에 힘을 주고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요. 뱃살 감량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일단은 서 있는 자세와 앉아 있는 자세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 있을 때는요. 제자리에 서서 허리에 곧게 편 상태에서 우리 백가죽을요. 등에 딱 붙인다는 생각으로 배에 힘을 주고 30초 정도 그 자세를 유지하시는 건데요. 이때 주의하실 게 배에 힘을 주고 숨을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배에 힘을 주시고 편안하게 숨을 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장기를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면서 뱃살이 빠지는데 효과적인 힘을 주실 수가 있어요. 복부 근육량이 늘고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뱃살을 빼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앉아서 하는 건데요. 제가 앉아서 설명을 드리면 앉아 있을 때는요. 등을 대지 마르셔야 돼요. 등을 대지 말고 마치 머리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꼿꼿하게 정수리 천장을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요. 허리를 편 채 30초 정도 똑같이 복부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일명 이게 두 번 둘 다 드로인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 장기를 지탱하는 힘을 키우시는 운동입니다. 살이 찌면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중력의 힘도 생기고 복압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내부에서 장기가 밀려 나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진료실에 오시면요. 나는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배가 자꾸 나와? 이렇게 하시는데요. 사실은 복벽에 힘이 약해져서 대장이나 소장이 밀려 나와서 이게 뱃살처럼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복근에 힘을 키우셔서 장기가 밀려 나오지 않게 복근을 늘리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앉아 계신 채로 한번 해볼 거거든요. 네. 먼저 등을 대지 않으시고요. 정수리를 누가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편 채 30초 정도 복부 힘을 주시는 건데요. 원래 30초 정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10초만 세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배에 힘을 주시고 자, 숨을 참으시지 않으시고요. 숨을 쉬시는 상태에서 쉬면서? 한번 해볼게요. 10, 9, 8, 7, 6, 5, 4, 3, 2, 1. 유정교 선생님 숨 쉬셨죠? 근데 숨이 어떠세요? 자연스럽게 안 쉬어져요. 그렇죠. 잘 안 쉬어지시죠. 네. 의식적으로 숨을 편하게 쉬시려고 노력하시면 배에 더 힘이 들어가거든요. 힘이 잘 안 들어가요. 이게 만만치가 숨을 않네요. 안 참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배 쪽에 근육이 없는 분들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수시로 일하실 때나 TV 보실 때나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하루에 30초씩 계속 수시로 해주시면요. 네. 복근 힘을 키우시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30초 하면 근력 운동했을 때처럼 배가 조금 이렇게 땡기고 아프지 않을까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제가 TV 볼 때도 이 자세를 취해주세요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편안하게 봐야 되죠. TV는 좀 편하게 이렇게 하고 봐야 되죠. 누워서 놓아야 되거나. 우리가 TV 보면서도 육사생도들처럼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것보다도 더 간단하게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우리 전재 선생님이 이제 복근 자체에 힘을 주시는 걸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복식 호흡입니다. 우리 배로 숨을 쉰다라고 하는 걸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숨을 쉴 때 배 자체가 좀 풍성하게 좀 나올 수 있도록 호흡을 코로 천천히 들이쉬시면서 배를 쭉 내쉰 상태에서 5초간 정도 살짝 참아주셨다가 다시 호흡을 내쉬시면서 배에 풍선이 바람이 빠지듯이 배꼽 자체가 등 쪽에 붙어주는 형태를 해주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숨을 들이실 때 배가 앞으로 나오면서 부풀어 올리시고요. 한 5초간 참으셨다가 다시 숨을 내쉬면서 배꼽을 등 쪽으로 당겨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복식 호흡인데요. 아까 전재 선생님 지속적으로 앉아 계시는 거지만 이거는 좀 운동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조금 쉽게 뱃살을 잡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할 때 전재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 같이 해도 그러네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숨을 쉬면서 해야 되니까 하면서 쫙 당기는 느낌 좀 되는 거잖아요. 네. 숨 쉴 때 이렇게 이 복근 사용해서 하니까 여기에 힘이 딱 들어가고 뱃살 빼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약간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 막 떨리거나 막 이렇게 흥분될 때 약간 복식 호흡하면 그게 뭔가 이렇게 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복식 호흡의 우리 장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평소에 호흡을 할 때는 횡격막을 그냥 가볍게 움직이면서 호흡을 하게 되는데 배를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호흡이 되고요. 장 자체를 좀 자극 주면서 노폐물을 바깥으로 뺄 수 있는 호흡이 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